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이고, 종합주가 시장이 계속해서 연달아 하락하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갖죠.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갖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뭐 상당히 그 개파락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 매매로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봅니다. 자, 그런데 참 두 가지 몇 가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시장이 지난번에도 역시 15일 동안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0.75 그죠 0.75 포인트를 올리는 상태에서 또 아래 공포 아래 공포가 대두되면서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어제 갑자기 폭락하고 또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고 어제 그죠 이틀 동안 연일 개파락까지 해서 폭락이 완전히 66포인트까지 떨어졌나요?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궁금했는데 아침부터는 뭐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막판에 외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지수가 역시 바닥을 찍는 건지 그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거 중에서 하나가 또 이거는 이제 경제지 차트죠. 차트에 대한 거고 우리가 이제 인간 지표로 많이 보는 것이 그 항상 주식은요 피를 좋아합니다. 어제 그 대전의 그 현대 아울렛이 화재가 나면서 그죠 대규모 화재가 나면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꼭 있을 때는요 네. 지수가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형 포장이 화재가 났을 때가 있댔죠. 또 이번에도 굉장히 화재가 나면서 인간까지 그때는 뭐 화재가 났을 때도 사람이 다치질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사람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아주 아프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인간 지표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한 번씩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옆으로 매물대를 지지하고 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코스닥도 코스피도 양봉으로 뭐죠?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역시 그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폭락 이후에 양봉을 내면서 그죠. 양봉을 내면서 올라갔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올라타야 되겠죠. 5일선에 올라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럼 5일선을 올라타기 위해서는 내일은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001도 예. 역시 올라타기 위해서는 5일선 올라타기 위해서는 양봉을 한번 강하게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슈의 대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것은 어제 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한화가 굉장히 이틀 동안 폭락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는 당연히 또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 인수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이 그러면 한화는 6회 공이 다 되는 거죠. 자, 공군은 일단 뭐 그러면 육해공을 다 이제 해양을 인수해서 잠수함 사업을 아마 하고 싶은 그 한화에어로의 국방 관련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나
이것이 아마 그룹 차원에서도 욕심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가장 문제는 그 지금 이제 유상증자 참여로 한화그룹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유상증자. 한화그룹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서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신주를 받는 형식으로다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그런 문제가 터졌죠. 자, 대우조선해양은 뭐 그래서 어제 인수했다고 그래서 그룹이 괜찮으니까 인수했다가 강하게 올라 13% 올라갔다가 오늘 18% 떨어졌죠. 문제는 그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이 우리도 참여해달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이 과거에 그죠?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매각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 불허로 무산된 이후에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면서 기업의 정상화 또 조선업에 대한 정상화가 아마 기대감이 큰 거였고요. 그러면서 좀 그동안에 조선 얘는 뭐 2020년 계속해서 수주를 받는데도 주가가 가지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조선업이 앞으로도 더 호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더잘 적응해서 여러분이 주식을 잘 매수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지수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지금 기준금리의 너무 그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경우를 오늘 뉴스에서 아침에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제를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강달러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강달러 우리 지금 뭐죠? 원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여기가 1400 그죠? 1400 지금 뭐에 31까지 갔다가 오늘 9원 떨어져 가지고 1400 지금 20 얼마까지 떨어졌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IMF 이후로 굉장히 그 강력하게 상승하는 이런 그 원달러 약세로 인해서 아시아가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될것 같고요. 그동안에 너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로 오늘 봐야 되겠어. 지수가 바닥을 찍었냐? 그건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가장 문제가 침체 속의 반발 매수. 이것이 제한적 상승이냐?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옆으로 좀 횡보해야 된다. 60일 밑에 떨어졌기 때문에 좀 횡보해서 60일을 끌어내리고 전부 등락해서 다시 재상승을 가져가는. 그래서 아마 이게 재상승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서 옆으로 좀 횡보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는 아마 10월 달에 들어가도 당분간은 등락을 좌우하면서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만약에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강세가 좀더 약화된다 그러면 조정을 거쳐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당장에서 뭐 빨린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충분히 이렇게 항상 60일 깨고 내려오면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얘도 역시 앞으로도 조정을 하고 나가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너무 서둘러서 매수하는 것은 좀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자들이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과연 시장이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돈을 갖다 다 종목들을 모두 다 팔아서 그죠? 팔아서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뭐 10종목이 20종목 들고 있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지만 자꾸 팔고 사고 하면 수수료만 깨지고요. 그죠? 막상 내가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투자자들은 자꾸만 팔아갖고 다시 사면 안 될까? 그러면 돈을 좀덜 떨어져서 확실히 내가 수익을 더 보장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쉬운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이 오랫동안 조정받고 또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그걸 다시 사는 그 결단력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은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가야 이 고통을 참을 때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그죠? 예, 100일 조정 3일 상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아, 팔았다가 다시 사면 더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서 팔았다 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을 더못 버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더블 딥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폭락했으니까 1400포인트까지 들어서 지금 여기서 더블 딥 온다고 다 팔았습니다. 근데 더블 딥이 안 오고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판 사람은 지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을 엄청나게 본 상태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다시 살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또 같은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알고서 여기까지 떨어질 걸 알고 파는 방법? 그걸 알수 있을까요? 아직 이게 여기서 만약에 팔았다. 좋다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질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지 이 바닥을 알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팔았는데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걸 알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이 갖고 가야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만 착각을 해서 사람들은 다 팔고 가서 갖고 있다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사면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수수료 안 깨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좋은 종목은 100일 조정에 3일 만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투자자들은 자꾸만 팔았다 사서 돈을 많이 챙기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쉬운 거 아니라는 거. 또 어떤 전문가도 그죠? 그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리 떨어질 걸 알고 팔아서 여기 현금 보유했다가 사는 거. 그건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시장을 잘 해서 비중이 많았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더 사는 것은 맞지만 그걸 모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그건 절대 이기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떨어져도 시장에 살아 있어야 시장에 남아 있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다 팔고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서 돈을 번다는 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든 올라가든 언제나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종목 현금 보유한 사람은 더 사서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다 팔았다가 다시 사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뭐 종목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느 종목이 낫다 또 그다음에 주도주로 갔던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특히 예 이방원 많이 이제 어려웠던 종목이 조선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태조 태양광 역시 잘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가 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전주도 역시 많이. 그 중에 태조 이방원의 주도주 중에서는 예, 조정을 받았는데 2차 전지 중에서는 지금 폐배터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죠? 폐배터리가 상당히 강하고 오늘도 역시 세비캠은 강력하게 나갔죠. 세비캠은 오늘도 강력하게 또 나갔습니다. 조정을 끝마치고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또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원자재 그죠? 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것을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폐배터리 사업이 미국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서 아마 뭐 캐나다나 미국에다 지금 생산 시설을 짓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중국이나 또는 미국과 FTA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는 그 리튬 같은 경우,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어려움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의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지금은 주도주 중에 어떤 것이 가능, 어떤 것이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등장합니다. 시장 폭락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합니다. 이걸 미리 선점해야 됩니다. 이걸 선점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또다시 어렵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아무리 지금 그저 주도주로 나가고 있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때 이것을 폭락 이후에 새로운 등장하는 주도주를 선점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가야 될지 또 막막하고 이번에 들어온 새롭게 제 방에 유료 방송에 들어온 회원님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태조 이방원의 종목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한 개도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종목이 30개 이상이 되더라도 수익 난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뭔가 전문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주도주를 볼줄 모르는 그런 전문가 방에 가게 되면 내가 포트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주도주는 아무것도 없고 차트에 바닥만 샀다가 시장이 폭락하니까 손실만 끌어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태조 이방원의 종목이 한 개도 없다라면 여러분은 주도주를 한 개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도주를 잡았다 하더라도 나갈 때 있죠. 이런 게 하나 나가면 자릅니다. 자, 이제 이런 건데 저희는 우리는 아직도 들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3년 동안을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이걸 잘랐습니다. 그럼 이 잘른 돈을 어디로 가느냐? 이 잘른 돈으로 그저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더 삽니다. 빨리 본전을 찾기 위해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물타기를 자꾸만 시키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만약에 자르지 않고 더 샀다면 수익이 더 커졌겠죠.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못합니다. 아이고 지겨워서 3년 만에 강한가가 나가니까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가거든요.
그럼 얘가 원인이 뭔지를 조사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잘라다가 지겨우니까 잘라다가 그죠?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서 손실을 더 키웁니다. 개인 투자도 대부분이 이래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여러분이 원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짧게나마 또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개인 투자가 수익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은 쉬었다가 목요일 날 오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